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7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이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크신 이가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의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에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기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2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고 우리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제하고 싶어 합니다. 부족함을 좀 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은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복되게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오는 핍박이나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왜 이것들을 남겨두셨냐면은 만약 구원을 받을 때 이게 내게 해가 되고 쓸모없는 거라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제해버렸을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는데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내게 있는 그 어려움이나 핍박들 저는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신앙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집안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런 핍박을 줍니까? 내가 신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신앙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해보고 투정도 부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게 있는 이 핍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신앙을, 똑같은 나이대에서 신앙을 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들은 신앙을 하는데 아무런 핍박과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집안에 핍박이 있지만 이 형제들은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마음대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형제들은 그 당시에 이제 수도 전기 공고를 나와서 원자력과에 학교를 다니면서 위탁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전에서 이제 위탁 교육을 받는데 이게 뭐냐면은 수도 전기 공고를 나와서 이들은 회사에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면은 월급이 나와요. 위탁 교육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물론 위탁 교육생이긴 하지만은 한 달에 뭐 충분히 생활할 만큼 월급도 나오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저는 생각하기를 야 저런 조건이고 저런 위치면 누가 신앙생활 못하겠나 나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 형제들은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고 저는 늘 그 형제들이 이제 부러웠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형제들은 하나 둘 세상으로 가고 없는 거예요. 저는 누가 봐도 또한 내 자신이 봐도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할 것 같은 사람이 못 됐어요. 내 자신이 봐도 내가 야 내가 언제까지 신앙을 할 수 있겠나 이런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저 형제들은 자유롭게 신앙을 하니까 계속해서 신앙을 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야 나는 내가 이런 핍박과 집안의 반대 때문에 얼마나 신앙을 할 수 있겠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없고 저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보면서 아 내게 있는 이 핍박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야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신앙을 하게 만들고 믿음을 배우게 하고 참 좋은 거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신앙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또 싫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부담들이었습니다. 고난들이었습니다. 이건 핍박은 아니지만은 내게 오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그래서는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하나님 왜 또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심지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은 아니 하나님 구원받기 전보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려움이 더 많이 닥칩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야, 내게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내게 찾아왔던 그런 부담스러운 일들, 어려움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의 삶을 배워서 믿음의 날개를 펼치고 믿음으로 날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해주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 사사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스본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에 가는 히 사람이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족속들을 남겨뒀습니다. 왜 남겨뒀다고 되어 있냐면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이 전쟁은, 싸움은 절대로 이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은 실제 얼마나 실전 경험이 있느냐, 이 싸움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론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런 대적들을, 이런 부담을, 어려움을 우리 앞에 남겨두신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어려움을 다 제해주고 문제를 다 제해줘서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을 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구원받고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오는 어려움을 다 막아줘서 어려움 안 당하는 것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신앙을 하면 할수록 계속 내 앞에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놔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 대적들이, 그것도 강한 안옥 자손도 있고 강한 대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내 앞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를 다 제해주는 게 그대로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내게 전쟁을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싸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부담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고 쉽게 주저앉고 쉽게 물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넘고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싸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내게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내게 싸움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런 어려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넘으면서 믿음도 배우고 또 부담을 넘어서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서 하나님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 축복도 맛보는데,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들을 하나님은 제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이 다 제하여지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제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함을 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세 번 간구하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제해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제하여 주지 않느냐?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핍박이라는 것은 좋은 거라고요? 안 좋은 거라고요? 좋은 거죠. 그럼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부담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좋은 거겠어요? 안 좋은 거겠어요? 좋은 거겠죠?
어떻게 이제 그것이 좋은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넘으면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의 세계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전부 다 골리앗을 인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장대한 골리앗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온 땅에, 그 전까지만 해도 이새의 아들 다윗 하면 그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핍박은 다 하나님이 우리 복음을 세우고 싶어서, 복음을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교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교회를 드러내고 종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번 후반기에 서울 대순도 집회, 부산 대순도 집회, 대구 대순도 집회, 우리나라의 큰 대도시들 후반기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참 감사했던 거 뭐냐면, 후반기에 집회를 하면서 대순도 집회 광고가 나가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에는 광고를 내보내도 별로 놀라지 않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신문에 광고가 나가고 신문 전단을 뿌리고 할 때 사람들이 다들 관심 있게 박 목사님 집회하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 지금도 활동하시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요? 재판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은 다들 목사님이 지금 어렵게 된 줄 알고 활동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전국에 주간지에 신문에 광고를 내고 대전도 집회에 광고를 내고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려 다들 놀라는 거예요. 저희는 전에는 우리가 신문에 광고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과연 이 광고를 보나 효과가 있나 이랬는데, 아, 이번에 보니까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되려 가판 전도하며 묻는 거예요. 이 목사님 활동하시느냐고. 아, 그러면 하지요. 서울 대전도 집회 이후에 부산 대전도 집회하고 대전의 대전도 집회하고 계속해서 집회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세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또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금방 선진국의 교회들처럼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주지도 못하면서도 교인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고는 우리 교회를 보고는 핍박을 하고 이단이라고 못 가게 막고 있죠,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2심 재판이 끝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알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실을 밝혀서 정말 거짓 종교에 속아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들은 십자가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죄가 여전히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았냐면은 통일교와 같은 거예요.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예수님 십자가 사역 실패했다고 주장했거든요, 보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모든 죄를 씻고 남음이 있는데도 아직도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하고 죄에 매여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짓된 종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있는 거죠.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거거든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더 타락되고 더 무너지기 전에 한국교인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큰 싸움을 싸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마치 다윗을 세우듯이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은 뭘 배웠느냐. 다윗의 마음에 이런 싸움을 싸워보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다윗은 믿음을 배운 거예요. 자,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 가나안 땅에 족속들을 남겨뒀다고요? 뭘 하려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리려고. 자, 그건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간증 속에 보면은 사무엘하 22장을 보십시오. 다윗도 똑같은 간증을 하는데요.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다윗의 간증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 다음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자, 이 다윗의 간증 속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자, 이런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과 부담을 만나면서 그 싸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나 공통적으로 이들의 마음에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부담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연약한 위치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고 나면 어려움을 하나님 다 제해줄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 구원 받고 나니까 어려움이 더 많습니까? 하고 원망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렵다고 피하고 부담스럽다고 피하고 피하고 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 제해줄 수도 있지만은 일부러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이런 전쟁을 가르치고 싸움을 가르치려고 주신 어려움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다윗도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골리앗과 가서 싸워보고 나니까 다윗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나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하는 간증이 뭐였냐면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내 앞에 부담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그 부담을 넘으면서 믿음을 배웠노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의
간증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 사항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장 31절 말씀부터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1절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것을 인하여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사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양을 칠 때에 그 삶 속에서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그가 물러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믿음을 배운 거예요. 레마솔라이라는 마사이 전사 그 스토리가 있는 책에 보면 이 레마솔라이는 사자와 맞닥뜨렸을 때 밤에 사자가 나타나서 소를 한 마리를 잡아먹었는데 깜깜한 밤중에는 추격을 못하니까 날이 밝으면 추격을 하기로 한 거예요. 밤에 사자가 나타나서 새벽에 사자가 나타났는데 마사이들이 다 잠을 깬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면 소들이 놀라서 일제히 오줌을 싸기 때문에 소나기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답니다. 그래서 다 잠을 깼지만은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사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날이 밝기를 기다렸는데 날이 밝아서 보니까 사자가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그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이들이 포위를 했어요. 다 마사이 전사 어린 마사이들인데 이들이 사자를 향하여 포위를 했는데 레마솔라이도 같이 창을 들고 포위해가지고 둥그렇게 원을 지어가지고 포위를 했는데 사자가 어르렁거리면서 이제 막 경계하고 이제 있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마솔라이는 그 사자가 꼭 자기한테로 달려올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마을로. 그러고 난 이후에 그 형은 마을 어른들을 부르러 갔다고 변명을 해주지만 무서워서 도망간 겁쟁이로 소문이 난 거예요. 마사이 전사에게 겁쟁이라는 이 별명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레마솔라의 마음에 내가 다시는 물러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한번 겁이 나서 도망간 게 마사이 전사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겁쟁이라는 이 문구가 따라다니는데 다시는 내가 물러나지 말아야 돼. 도망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다시 사자를 만난 건 아니지만은 그가 인생에서 많은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만났는데 물러나지 않아요. 그는 마사이들이 무식하니까 그를 모르니까 정부에서 한 가정 한 자녀 학교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그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 어렵게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그가 학교를 마치고 아프리카는
초등학교 8년, 그 다음 중학교 없이 고등학교 4년 이렇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얘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염소를 팔아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학교 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보면 마사이들은 이동해 다니기 때문에 방학 때 기숙사 학교니까 방학 때 집에 가면 집을 못 찾는답니다. 어떤 때는 집을 찾는데 일주일이 걸린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물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학교에 돌아갈 때는 차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있는 차가 뭐냐면은 소를 사러 와서 싣고 가는 화물차인 거예요. 그러면 조수석에 타는 것이 아니라 그 화물칸에 타고 간답니다. 소 실려 있는 그 옆에 같이 소똥 냄새가 나고 막 소들이 그렇게 있는 거기에 같이 타고 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넘으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다시는 물러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미국의 한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할 정도로 그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극복을 해요. 근데 다윗은 사자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네. 내가 저 사자를 이길 수 없고 내가 저 곰을 이길 수 없는데 야, 내가 발을 내딛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사자를 이기게 하고 저 곰을 이기게 하구나. 이 믿음을 딱 배우고 나니까 골리앗을 만나니까 그래, 내가 저 골리앗 이길 수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구나. 다윗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형성된 거예요. 그건 그냥 앉아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싸움을 싸워보면서 사자와 싸워보고 곰과 싸워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터득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곰을 보내고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 싸워보지 않고 절대 전쟁을 알 수 없고 절대 믿음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냥 텅텅 비어있는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대적들이 버젓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주는 거예요. 왜? 전쟁을 가르치려고. 곧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합니다. 특히나 더더군다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뭘 따지는지 압니까? 교회 가서 내가 이 교회 가서 복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따져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이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을 받네. 그리고 이 교회 와서 전에 다니던 데보다 복을 더 많이 받으면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고 이렇게 해요. 그 교회 와서 사람들이 뭐 내가 덕 보는 게 있나 없냐, 뭐가 얻어지는 게 있냐 없냐, 전에 삶보다 내가 더 나아지나 안 나아지나 이걸 보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야, 내가 신앙하고 하나님 섬겼는데 잘 된 게 뭐가 있나 보자. 야, 잘 되기는 커녕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 신앙해서 뭐해. 기복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뭔지 압니까? 그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배워서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압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예? 뭘 꼽을 수 있겠어요? 뭐 딱히 말하기 어렵죠? 근데 세상의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입이 필요하고 그 다음 어떤 음식이든 즐겨 먹을 수 있는 식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에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을 하러 가면서 목사님, 선교사님들한테 선교사님 이 마인드 교육을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들도 다 훈련 받으셔야 되니까 밥을 못 해준다고 외부 장소 얻어서 거기서 해주는 밥 먹어가면서 훈련 받아야 된다. 밥할 시간이 없다고. 인도 선교사님이 그러면 인도 밥 먹을 수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예, 걱정 마십시오. 우리 먹을 건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어요, 보면. 저는 이제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어디 음식인데 잘 먹으니까. 그러면 이제 따라간 사람들은 어떡하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간에 김치만 있으면 밥 먹죠. 그렇죠? 그럼 김치 좀 가져가고 밥은 있을 거 아니에요, 밥은. 그렇죠? 그 김치하고 밥하고 먹으면 되지. 아무리 뭐 입에 안 맞아 못 먹는 사람 있더라도 그래 먹으면 되겠다 해서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보면. 저는 괜찮지만은 따라가서 같이 간 분들이 뭐라 하냐면은 밥도 못 먹겠대요. 맨밥도. 왜? 밥에서도 냄새가 난대요. 인도 사람들의 그 향신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냄새 안 나고 맛있게만 하고 잘 먹었었는데. 저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 나라 음식을 현지인들처럼 먹어요. 중국 가면 중국 마인드 강연하러 가면 따로 밥 안 먹거든요. 거기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중국 밥 먹어요. 인도 가서 인도 밥 같이 먹고 아프리카 살 때 아프리카에서 같이 밥 먹고 아프리카에서 밥 먹을 때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밥이 있고 한국식 밥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우갈리가 있고 쌀이 있고 그 우갈리하고 같이 먹는 그 야채 볶은 게 있고 쌀밥에 이제 김치가 있고 이렇게 해요. 그 두 줄이라서 원하는 걸 먹어요. 저는 어느 줄에 서서 먹는지 압니까? 아프리카 음식 우갈리 서서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같이 이제 있는 형제들한테 제가 밥을 타와가지고 보면 이제 저는 아프리카 밥 타왔고 그 아프리카 형제는 한국 밥하고 김치하고 타온 거예요. 야, 어떻게 나는 아프리카 밥 타는데 너는 한국 밥 타왔냐? 우리 둘이 어떻게 거꾸로 됐냐? 하니까 막 웃어요, 보면은. 자, 어느 나라 음식을 즐겨 먹을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도 즐겁게 식사 시간이 즐겁겠죠? 예, 그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넘을 수 있는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늘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형편 달라고 하지 말고 어려움 제거해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배우게 되고 믿음을 터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져요. 근데 성경에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도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믿음을 제대로 살 줄 아는 사람 다르죠? 자, 그래서 운전도 어설프게 배워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초보 운전자라고 하죠. 그렇죠? 운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운전을 하고 다니긴 하지만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초보 운전자인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 사고가 나요. 운전을 혹시 여러분들이 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운전을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그냥 자기가 터득해서 제멋대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운전면허를 따러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큰 종이에 운전면허 시험 보는 그 코스가 그려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장난감 차를 가지고 입으로 붕 출발합니다. 출발. 왼쪽 깜빡이 놓고 좌회전, 좌회전 하고 이렇게 차를 가지고, 모형차를 가지고 이거부터 먼저 해요. 웃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중에 실습은 해요. 해서 면허증을 따면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운전 면허증만 따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각자 제멋대로 운전을 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사고 나면 손해거든요, 보면은. 사고 나면 손해니까, 왜? 차 많이 찌그러져가지고 많이 물려줘야 된다, 그러면은 차를 놔두고 가버려요, 보면은. 왜냐면 자기 차 아니거든요, 대부분. 운전자들이, 뭐 예를 들면은 카를, 렌트카를 쓰면은 세계대회 한다고 차가 많이 필요해, 렌트카를 쓰면은 운전자를 딸려 보내줄까요? 아니면 차만 보낼까요? 운전자 딸려 보내주면 얼마 더 주면 되는지 압니까? 예? 하루 종일 운전시키는데 한 7천 원만 주며 하루 종일 운전해줘요. 좋지요? 그 참 편한 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다른 이제 또 선교사님이 와서 도와주러 와도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운전자가 딸려오면 참 좋은 게 뭐냐면 길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디 하자면 탁 가고 어디 하면 탁 가니까.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운전사를 고용해서 이제 써요. 근데 많이 탁 받고 사고가 났다 이러면 차를 내버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찾을 수도 없어요. 왜? 아프리카 사는 사람 주소가 없어요. 어느 동네밖에 없어요. 주소가 없어요. 사는 주소가 없어요. 그 우편물은 어떻게 받느냐? 사삼 통해서 우편물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나서 운전이 능숙해져도 여전히 사고 위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사고가 나본 분들은 아, 내가 운전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구나. 그러면 계속 사고가 나요. 방어운전이라는 걸 배우지 못하고 또 제대로 운전해서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아니, 나는 계속해서 나는 거 아니고 가끔 가다가 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못 배워서 사고가 나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도 이 믿음의 세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어설프게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들, 어려움들, 이걸 내가 믿음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전쟁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이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셨냐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우리에게 부족함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시편 77편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본문 말씀으로. 77편 6절 시편.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들을 진술하리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주께서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왜 이런 염려를 할까요? 8절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왜 이렇게 염려할까요?
내가 연약할 때요,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신령할 때요. 내가 육신적이고, 그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나타나고 내가 잘못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들어봤습니까? 예.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엉망인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데, 내가 이렇게 교만한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실까? 다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이 다하였는가? 그 말은 뭐냐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야 인간아,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야, 너 인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인간아. 그런 말 써요? 예. 꼭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야 인간아, 내가 참고 참았는데 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인간아. 이런 소리가 꼭 들리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신령할 때, 육신적일 때. 육신적일 때.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이 말은 하나님이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이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해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날 돕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제하여 주지 않고 연약함을 그대로 두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 삶 속에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을 하면서 여러분 연약함이 자꾸 드러나죠. 부족한 것이 자꾸 드러나고 왜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제하여 주지 않고 계속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형편없는 모습이 자꾸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는 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야, 네가 차라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오고 긍휼을 구하러 나오고 나와 가까이 하는 거 내가 그거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온전해져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도 네가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만가지 연약하고 만가지 부족해도 그 연약함 내가 담당해주마, 내가 친히 담당하마, 그 연약함을 인하여서 네가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가까이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근데 17절 또 두렵건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형편없는 자가 돼가지고 그런 자가 되는 걸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교만하여져서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러 나오는 이 삶을 하나님은 100번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여지고 부족한 게 없고 연약한 게 없어서 교만하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걸 크게 염려하고 계시고,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 연약한 걸 인하여 염려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이를 어찌할고 하나님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염려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이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 죄를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주님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연약한 것도 주님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걸 보면 실제 개개인의 능력은 오히려 떨어지는데도 마음은 훨씬 더 교만한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들려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서 누가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예예 하지만은 안 들어요. 사람들 마음이 높아지면 이제 귀가 다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하고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자기가 자꾸 회사에서 일을 저지른 사고를 친대요. 그러고는 책망 듣는 게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왜 시키는 게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너 학교 어디 나왔냐. 자기 공부 잘했대요. 자기 졸업할 때 수석 졸업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게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들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머리도 나빠가지고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할까 싶어. 그거 확인해 보려고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물어본 줄 알고 자기가 먼저 수석 졸업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종류 두 종류가 있거든요. 진짜 공부 안 하고 무지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말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매는 과가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해가 안 들리는 과인 거예요. 두 과가 있는데 자기 그런 사람 아닌 걸 얼른 나타내던데 잘 됐다 싶어서 옳거니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둘 중에 하나다 싶어가 물어보는데 아닌 게 아니라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 뭔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만 안 들리는,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장관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 고운가루 한 사이에 한 세계를 하고 보리 두 사이에 한 세계를 할 거라 이야기했을 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은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안 받아들이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걸 먹지는 못하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관은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요. 마음이 높아지니까 누구 이야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엘리사의 음성이 그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그렇게 이제 엘리사의 음성을 안 받아들이면 그 음성에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사이 한 세계라고 보리 두 사이 한 세계라 했는데 여기에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음성 앞에 여러분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대적자가 되는데,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장관 마음에 내일 이맘때 양식이 풍성해지길 바라겠어요? 안 되길 바라겠어요? 안 되길 바란다니까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물러가서 정탐을 보내가 사실인가 확인하러 보냈는데,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 장관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굶주린 줄 알고 도망간 것처럼 물러갔다가 저 뒤에서 군대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열고 나오면은 쳐들어오려고 대기 중입니다.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말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사이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이 한 세겔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되길 바란다니까요. 그런데 정탐이 갔다 와서 진짜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양식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아람진을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 장관은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 좀 더 기다려봐라고 가로막다가 밟혀 죽는 거지 지가 먼저 얼른 달려갔으면 왜 밟혀 죽었겠어요? 그 말은 끝까지 그는 안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종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은 대적으로 바뀌어요. 다른 마음이. 왜?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서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는 것처럼 마음 안 꺾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마음에서 교회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적이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만드냐면은 교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연약함이 교회를 떠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연약함이 주를 떠나게 하지 않고 연약함이 주의 역사를 가로막거나 주의 능력을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차라리 교만해져서 떠나는 것보다, 교만해져서 대적이 되는 것보다 연약한 게 낫다. 이게 주님의 선택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주님 우리 연약한 걸 문제 삼겠냐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걸 문제 삼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 연약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줍니다. 14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다 고쳤어요? 예,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죄를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면은 이 죄 문제는 내가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에게 친히 담당시켰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은요? 이 연약함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연약한 것을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 예수님이 친히 담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연약한 것이 문제가 돼요? 자, 이제 내게서 연약함이 드러나면, 내게서 부족한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이 죄만 이건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건 예수님의 문제다 이게 아니라 내 연약한 것도 내 부족한 것도 이건 내 문제 아니야. 내 연약한 거 내 부족한 거 이거 내가 고쳐서 내가 온전케 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될 게 아니라 내 연약한 거 내 부족한 거 이거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이거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이건 내 문제 아니야. 이거 내 연약함 아니야? 내 부족함 아니야? 이거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야 될 문제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죄짐을 지지 않듯이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대한 짐을 지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서 그 연약함의 짐을 여러분이 지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넘기십시오. 내게 어떤 연약함이 있든 어떤 부족함이 있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연약함이 반복되고 내 부족함이 반복될 때 이런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까? 시편 77편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응답이 좀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돕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친히 담당했기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돕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은혜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교만이구나.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교만을 문제 삼지 내 연약한 걸 문제 삼지 않구나. 내 부족한 걸 문제 삼지 않구나.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능과 내 힘으로 얻었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질까 봐 하나님 염려하지. 내 어떤 연약한 것도 내 어떤 부족한 것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시구나. 단순히 문제를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부족함은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면 이건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생각할, 야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찌 그 모양이냐. 우리가 생각할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폐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 내게 일을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어느 정도로 도우시느냐. 그걸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했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연약함을 돕는 분이 계시는데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수님이 담당을 했죠?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한 걸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면 성령이 함께하죠. 성령이 함께하면 그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돕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성령이 우리 연약한 걸 담당하고 있는데 왜 또 거기에 내가 개입되어서 내가 연약한 걸 해결하려고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건 마치 오늘날 일반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했는데도 자기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셨고 성령도 친히 돕는데 내가 왜 내 연약한 걸 책임져야 됩니까? 왜 내가 내 연약한 걸 내가 온전히 하려고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과 성령도 내 연약함을 친히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내 문제 아니고 주님의 문제야. 주님이 담당하셔서 성령도 나를 돕고 계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일하지 않으실까? 은혜 베풀지 않을까? 역사하지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내게 역사하신다. 반드시 나를 돕는다. 내게 은혜 베푸신다. 내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럼 왜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왜 이런 어려움 왜 그대로 있습니까? 그 어려움 왜 주셨다고요?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뭐 하라고요? 예, 내게 싸움을 가르치려고. 나를 믿음의 용사로 만들려고 주는 어려움이지. 여러분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안 돕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이라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돕고 마음껏 역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77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은혜 베푸심을 이제 하나님이 폐하셨는가? 염려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느 정도로 돕느냐? 그냥 대충 도울 만한 일이 있으면 돕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돕는데 어떻게 돕는다고 돼 있어요? 예? 자, 성령이 우리를 돕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를 돕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하는가 하고 성령이 하는가 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예,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해가지고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뭐 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간구하려고 시작도 안 하고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마땅히 지금 빌바도 알지 못하고 멍청하게 있는데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하고 성령이 하는 것하고 어느 게 좋습니까? 예. 근데 왜 내가 내 연약함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내 연약함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일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내 연약함을 인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면 성령이 이렇게 돕고 있다면 내가 왜 또 내 연약함을 해결하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되냐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내가 제하려고 왜 노력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아서 은혜 베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은 내게 전쟁을 가르치게 하기 위한 거다. 만약 제가 제 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피하고 살았더라면 어려움과 문제들을 내가 부담을 피하고 살았더라면 나는 덜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고 누가 안 시키면 안 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일만 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겨우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일을 펼쳐가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성령이 친히 도우시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걸 볼 수 있고 그걸 넘었을 때 그 너머에 하나님 많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 마음에 정확하게 터득되어지면 아, 내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내게 있는 연약함도 부족함도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구나.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구나. 또 성령도 친히 내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성령이 하는 것만큼 할 수 있겠어? 나는 빌바도 알지 못하고 지금 멍청하게 있는데 빌바도 알지 못하고 멍하니 그냥 있는데 아이고 저 하는 거 봐라 지금 마땅히 빌어야 될 때 지금 빌지도 않고 저러고 있네가 아니고 성령이 친히 간구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돕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11절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자 이건 자기 연약함을 보고 자기 허물을 봤을 때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인자심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이 고민하고 앉아있지만 반대로 주의 옛 기사를 기억하고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연약한 것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 연약함이 더 이상 내 연약함이 아니구나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구한다 해도 어떻게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가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이 친히 도우시구나. 내 연약함에 대해서 내 부족함에 대해서 성령도 친히 도우신다면 야, 내 어떤 연약함도 문제될 것이 없네.
하나님 날 도우신다, 내게 역사하신다, 내게 은혜 베푸신다는 믿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네가 육신적이니까, 네가 그 모양이니까 하나님 널 안 도울 거야, 네가 역사 안 할 거야, 네가 은혜 베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육신적이라서 하나님 나를 안 돕는갑다, 넘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똑같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다, 내게 은혜 베푸신다, 나에게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넘으면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전쟁을 배우게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지만은 그 부분이 안 되면 늘 좌절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이라서 하나님 안 돕는갑다. 그래서 내가 좀 육신적인 걸 바꾸고 나면, 내가 좀 신령해지고 나면, 좀 신앙을 하면 나를 돕고 내게 은혜 베푸실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위치 가운데 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육신적이고 가장 방탕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이 연약한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고,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고 내 연약함에 성령도 친히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돕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도우신다, 내게 역사하신다,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길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십니다.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먼저 가르치고 싶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지금 예비해놓고 대기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 그러면 내게도 하나님 역사하시겠네,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면 하나님 나를 도우시겠네, 내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돕고 반드시 도와주시겠구나,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의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